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오늘도 이제 장후에 공시가 나왔죠. 국내 3호 쪽에 이제 신규 인수권부 사채, 이제 행사가 또 나오면서 추가 이제 신주로 상장되는 부분들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수급의 어떤 부담. 리보세라닙의 위암 수술 전 보조요법. 네오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게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국내 기사에서는 오늘 오후에 국내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설 기사가 좀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3거래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일이 좀 나타나는지 여부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에 4시 30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물량은 그렇게 저기 뭐 많은 건 아닙니다. 뭐 이게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결국 보면 주식은 심리잖아요. 심리에서 이제 물량들이 계속 이제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은 매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요렇게 이제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행사가액을 이제 해서 전환을 한다는 말 자체는 요걸 이제 전환해가 주식으로 보유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행사 가액하고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있을 때 차익 실현이 가능할 때 보통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면 대부분 장내에서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9일 날 상장되는 부분인데 또한 12만 8천 주거든요. 어제도 이제 이 부분들 공시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공시에 어제도 이제 추가 상장 관련해서 18만 주 있었죠. BW만.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블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 또 7천 주. 요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또 22만 주. 그러니까 계속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 4만 주. 이게, 그 주식을 새로 이제 발행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주식 희석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장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자닌 자금의 또 단점들이 리픽싱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이 나타났을 때이 3호 형태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으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요런 게 이제 장중하고 이제 결합하게 되면요. 장중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창구별로 어떤 창구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던져지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다 준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리보세라님 이제 병용 관련해서 위암 수술 전 보조요법. 그 다음에 이제 폐 쪽도 보면 이제 폐선암 관련되는 부분, 이상 관련되는 부분, 그건 이제 란셋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 좀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암 치료제 허가 이후에 수술 전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로슈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수술 전 보조요법 관련해서 임상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간암에서 이제 치료옵션 관련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임상에서도 그 1회 임상, 그러니까 3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주반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오 어주반트가 있으면 수술하기에 좀 이제 암 종양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항요법을 통해서 좀 줄인다든지, 그냥 어주반트 같으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잔존 이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들 통해서 이제 항암 그 학치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기능적이라든지 삶의 질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리보세라닙 병용을 이제 그 학요법하고 이제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암 조직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리학적 반응 관련되는 이제 목표를 종양세포가 10% 이하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지 여부,
뭐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머리 데이터 엔드포인트를 보면 리보세라닌 병용, 그러니까 이게 병용이라고 하는 막 캄릴리주마블 병용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제 항요법을 쓴 거하고 대조군은 그냥 항요법 그 원론으로 한 거죠. 그래서 두 배에 가까이 병약적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컨드리 엔드포인트에 뭐 리섹션 레이터도 있고 기타 뭐 ORR 뭐 OS가 PFS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절제율 같은 경우에도 94.1%로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또 이제 CR도 관찰이 되었고, 보통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재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전 보조요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과 HLB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서 어느 정도 뭐 결과만 좋으면 글로벌로 이제 삼상을 해가지고 이 시장선을 키우겠다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뭐 병용이든 단일이든 100개 이상의 지금 임상이 항서제약 중심으로 스폰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R&D 자원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임상의 어떤 장점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가남 쪽에서는 이 그러한 부분에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암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리보세라닌 캄릴리주마블 가남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삼상을 진행해서 올해 임상이 완료되면 이 글로벌 임상 확대 전략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참조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간암 외에 폐암, 위암, 난소암, 뭐 대장암, 그다음에 뭐 혈액암까지 항서제약이 지금 ADC까지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의 주가는 1월 달 들어서 3일 연속으로 계속 일단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늘도 한0.99 빠졌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원봉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참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공매도 금지 때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예외 조항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수급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늘도 그렇고 이제 연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가 그냥 올라갈 때의 공매도 양하고 좀 다르게 지금 이제 그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많은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로 보게 되면 심지어 이런 영향을 받아서 1월 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500만 주대 밑단으로 이제 급격히 이제 12월 말까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27일에 463만 주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1월 2일까지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한 10만 주 가까이 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막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 잔고에서도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이 이제 체결보다 훨씬 많은,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공매도가 줄어서 이 쇼커버링 또 심지어 뭐 숏스퀴즈까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러 이제 그 제한적인 어떤 그 공매도 금지 예외 조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구별로도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창구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물도 갖고 있거든요. 그 현물에서 때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장중에 언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숏스퀴즈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대규모 이제 손실 관련되는 부분을 피해야 되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떨어뜨려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남은 어떤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매도할 때 이제 유리한 어떤 이제 가격들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치열한 어떤 부분들이 제가 5만 원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장중에 이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이한 50위권이 이제 7조, 8조 정도 되거든요. 그 HLB가 한참 한 5만 4천 원권 갔을 때는 시가 총액 자체가 한 6조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게 되면 뭐 7조 중반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 코스피 시가 총액 50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뭐 국내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투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좀 빠지니까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투신, 보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파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규 수급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음봉들을 극복하는 어떤 봉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나와서 베일을 만들어내느냐. 예. 쉽게 말하면 그냥 뭐이 음봉의 시가를 제껴버리는 양봉이 나와버리면 됩니다. 요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요런 부분이 한번 나왔거든요. 셀트리온하고 이제 비교, 직접적인 비교는 좀뭐좀 다릅니다만 이때도 이 음봉이 딱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이 코스피 200 관련되는 편입 관련된 이벤트가 끝나고 여기가 한 7%짜리 음봉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이후에는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요 시가를 회복해 버렸어요. 그럼 요게 이제 페일이 되는 겁니다. 페일.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요런 흐름이 HLB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제가 3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때 미국에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페일이 나타났을 때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보통 한 3일 정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